물리학 백이범이고요. 제 강의를 라이브로 들으시는 건 처음이실 텐데, 뭐 강의는 아니지만, 말이 느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이게 배속 기능이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좀 감안하시고, 겨울방학 수능 물리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뭐 작년 수능이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뭐 컷은 아마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다 보셨겠지만 이제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2023년이나 2024년은 1컷이 한 46에서 47, 2컷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비슷했다라고 평가가 돼요. 근데 이제 작년 뭐 선배들이 얘기하는 걸좀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수험생들의 평가는 어려웠다라고 했고, 저는 작년보다 쉽다라고 해설 강의에서 얘기했다가 많이 욕을 먹었죠. 그래서 역시 백이범은 좀 괴리가 있다. 수험생들의 어떤 상황과 괴리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제 3자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작년보다 쉬웠고, 재작년이죠. 재작년보다 쉬웠거든요. 근데 왜 어렵다라고 여겼느냐? 작년 내내, 1년 내내 6월 이후에 정부 시책상 쉽게 내겠다라고 거의 한 6개월간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름 엔제, 실전 모의고사 등등의 주요 커리큘럼의 난이도를 좀 대폭 낮췄어요. 쉽게 출제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쉽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쉽게 출제됐는데, 그럼 애들은 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쉽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쉽게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엔제나 실무 난이도를 많이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커리큘럼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눈높이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대하는 문항의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그거보다 살짝만 높게 나와도 실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예측은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근데 쉽게 어떤 뭐 경향이 예측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학습 난이도를 낮추거나 또는 예상 난이도를 낮춰서 약간 답정너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 작년 수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그리고 작년 경향은 약간 경향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물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든지 충돌 유형이라든지 또는 열역학, 특수상대성 이론, 전기력 합성, 자기장 중첩 이런 주제들이 고난도 뭐 킬러 주제라고 하죠. 뭐 킬러 주제라는 말이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 근데 작년에는 전통적인 킬러 주제들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가 낮아진 측면이 없지 않은데 다만 이제 다른 주제들 이거 말고 뭐 다이오드와 정류작용이라든지 또는 뭐 힘의 평형 문제라든지 전통적으로 좀 쉽게 출제되던 문항들이 살짝 어려워진 경향은 있어서 난이도가 좀 고르게 평준화됐다. 그러니까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은 좀 달라졌다. 올해도 그러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다음에 이제 출제 문항 수는 역시 대단원 1단원에서 9문항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2단원, 3단원은 이제 뭐 6문항, 5문항. 뭐 출제 비중으로만 보면 1단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됩니다만 학생들은 의외로 이제 전기력 합성이나 자기장 중첩이나 또는 파동의 간섭 이런 파트에서도 조금 취약점을 드러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주제들의 난이도를 조금 높였기 때문에 고른 학습이 요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문항 분석은 사실 아직 뭐 본격적인 수능 대비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와닿지는 않겠지만 뭐 3년간 계속 이제 최저 정답률을 기록했던 20번. 근데 20번은 작년에 뭐 20번스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약간 극과 극이죠. 여기 이제 충돌 파트에서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 여기 보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 뭐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교과서적으로 풀이를 하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운동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속력에 대한 2차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계산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충돌 현상, 탕성 충돌 현상을 쉽게 결론 내는 상대 속도를 이용한 풀이법을 익혀뒀었어야 돼요. 좀 안타깝지만 교과 외 풀이법을 좀 익혀뒀던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어렵게 풀 수밖에 없었던. 그 다음에 단순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적용하더라도 뭐 MGH가 2분의 1 MV제곱의 차다 이렇게 연결하기보다는 높이 차에 속도 제곱의 차를 대응시켜서 변수 단순화라는 걸 좀 할 수 있었어야 양적 관계를 조금 단순하게 변수 설정해서 문제를 풀었어야만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요령들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뭐 19번은 평이한 등가속도 운동인데 19번에 배치되다 보니까 뭐 이 주제 치고는 정답률이 낮았던 것 같고 그만큼 이제 19, 20번이 19, 20번 치고는 쉬웠는데 정답률이 낮았던 이유는 이제 문항의 난이도를 좀 고르게 배치하다 보니까 1페이지 5번 같은 경우도 그랬고 2페이지 평형 문제도 그랬고 평상시보다는 좀 쉽게 출제되던 문항들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3페이지까지의 풀이 시간이 좀 길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19, 20번은 시간 부족으로 좀 정답률이 하락되지 않았을까. 정상적으로 학습을 했다라면 뭐 잘 풀었을 것 같은 뭐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리학 2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물리학 2 선택 의향이 있는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심입니까? 한 명,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셋, 넷. 열 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뭐 대강 할 순 없는데. 그죠? 물리학 2는, 그래도 좀 들어주세요. 물리학 2는 쉬웠어요. 쉬웠는데,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작년에 2 과목과 관련된 약간 그 산발적인 이슈가 좀 있었죠.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선택자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좀 선택을 많이 안 하는 바람에 컷은 난이도에 비하면 굉장히 낮게 나온 겁니다. 뭐 2등급이나 3등급 컷만 봐도 굉장히 낮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2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실질적인 좀 이득을 얻었어요. 뭐 표점이라든지 100분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좀 잘 나오면서 근데 올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선택을 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고난도 주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포물선 운동이나 원 운동이나 전자기 유도에서의 어떤 정량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돌림인 평형 그리고 직류회로. 근데 직류회로는 중학교 수준으로 출제가 됐는데 많이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리학 2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예전의 선입견처럼 물리를 굉장히 잘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한다 또는 뭐 과고나 뭐 이런 특목고 자사고를 나온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다라는 편견은 조금 많이 불식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고난도 주제는 교체가 됐지만 언제든지 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또 변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고르게 공부하는 것이 역시 원 과목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문항 배분도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대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의 문항 배분은 866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건 이제 의미 없나요? 그죠? 작년 돌림인 평형 문제인데 결국 힘의 평형과 돌림인 평형을 이제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가 갈리는데 축 설정에 대한 유불리를 잘 훈련했던 학생들이 좀 잘 풀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물리학 1, 2 공통으로 좀 일반적인 물리학의 2025학년도 학습 가이드.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용어, 그 다음에 개념, 법칙,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뭐 수능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출제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과목의 언어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뭐 개념어들이 있잖아요. 주기, 파동, 매질, 마루, 골. 이게 뭔지 모르는데 문제를 해석할 수는 없으니 일단 개념을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아마 이제 개념 학습과 기출 문항 학습은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개념을 먼저 한 바퀴 돌리고 기출 문제를 푸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제가 권장하는 바는 아니고요. 개념을 보충하면서 저는 병행하기를 좀 권장을 하는데 동시에 하는 거는 약간의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중단원이나 대단원을 기준으로 시차를 두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힘과 운동을 공부했으면 개념 공부를 했으면 전작이 들어갔을 때 이제 기출 힘과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부담은 있지만 누적적 복습의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된다. 시간차를 두고 기출 문항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개념 학습으로는 절대로 소화되지 않는 뭐 변수 설정법이라든지 물리 같은 경우는 계산이 많다 보니까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뭐 계산 시간에 어떤 차이도 발생하고 시계 전개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어떤 유불리가 발생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킬러도 마찬가지잖아요. 약간 교과 외풀이를 어쩔 수 없이 습득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운동량 보존에서의 충돌 유형이라든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특수 유형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빨리 풀기 위한 또는 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동시성의 상대성도 예를 들면 그걸 빨리 판단하는 방법이 있죠. 뭐 시공간 단면도를 이용한 뭐 저는 이제 결론만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인데 뭐 관측자가 가는 쪽 사건이 먼저다라는 뭐 이런 몇몇 속해법들은 좀 알아두는 것이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문항을 풀면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개념학습에서는 온전히 담보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기출문제학습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뭐 커리큘럼은 넣으라고 해서 넣긴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저는 여기서 뭔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골라서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통 찍어놓은 커리큘럼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3월 학평 이전의 개념과 기출을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보면 제가 저는 수강률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제 강의를 듣는 개념학습 수강자들, 그 다음에 기출 강의 수강자들이 언제 주로 완강을 하느냐라는 걸 조사해 보면 3월 학평 이전에 끝내는 학생들의 비율은 3분의 1이 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월 학평 전에 개념과 기출만 제대로 끝내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럼 대다수의 학생들은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 좀 길게 끌고 가는 학생들은 7월까지도 끌고 갑니다.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약간 이제 이런 학생들은 보면 이게 올해 승부를 보려는 건지 아니면 내년까지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8월, 9월까지도 기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 어떤 이제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됐냐면 개념 기출을 6월 모평 전까지 공부하고 여름이 되면 바로 실무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무 난이도가 어렵다 또는 문제를 대강 풀어준다 저건 처음 보는 풀이법이다 혼자 풀고 있다 뭐 그런 이제 평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개념에서도 설명을 했고 기출에서도 다시 한번 짚었고 뭐 여기 이제 제가 한 11개 정도의 엔제가 있는데 여기서 숱하게 반복을 하고서 굳이 이제 거기서 또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한 14번 정도 반복한 풀이법이거든요. 개념, 기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속성반에다가 11권의 엔제 해서 다 반복한 걸 실무 때 또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풀이만 진행을 하는 것인데 결론만 보는 거죠, 사실은.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단계가 실력 완성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제별, 유형별, 난이도별, 엔제 학습을 충분히 해야만 실전 적응 훈련이 좀 되는 것인데 그게 좀 생략이 되는 거죠. 개념 기출을 너무 이제 루스하게 늦게 끝내다 보니까 또는 개념 기출을 빨리 끝냈어도 회독수가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3회독 정도는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충분한 회독수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숙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들은 적은 있지만 어디서 본 적은 있는데 떠오르기도 하는데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직은 겨울방학이 좀 시작 단계니까 조금 바짝해서
조금 이따 이제 뭐 컨설팅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보통 이제 겨울 때는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느냐. 뭐 개인차는 있지만 이제 수강 시간 빼고 강의를 수강하는 시간은 제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학습 시간은. 그 본인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 시간, 본인이 개념을 복습하고 뭐 필기 노트를 읽고 또는 뭐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시간이 주 한 6시간 정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물론 뭐 국영수 학습 상황이나 수준에 따라서 뭐 그 밸런스는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주 2회 6시간 정도의 학습 시간은 확보를 해야 아마 3월 학평 전에 어느 정도의 성취도는 완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뭐 이거는 뭐 이제 커리큘럼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2도 준비가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뭐 입시 초반부니까 지금은 뭐 공부를 해도 약간 이제 본인의 어떤 실력이 쭉쭉 늘어난다라는 기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공부를 시간 투자를 하는 대로 뭐 바로 문제가 풀린다든지 내 실력이 막 향상된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어서 더 재미없는 시간이긴 한데 이제 이게 좀 밑바탕이 돼서 보통 제가 두 달 참으라고 하거든요. 두 달은 참아야 된다.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도 좋다. 두 달은 참고 풀이를 못 풀겠으면 외워라. 가장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수용이다. 그죠? 물리는 이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제 선입견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보통은 받아들이고 반복하다 보면 이해는 따라오는 것이지 이해가 돼야만 수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이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무슨 풀이를 제시해드리든 또는 어떤 개념을 설명해드리든 일단은 받아들이고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리도 암기다.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험생 출제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뭐 영어 공부하는 뭐 언어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일정 수준 익숙해질 때까지는 수용하고 반복하는 것만 쭉 두 달 정도 참고 해낸다면 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물리학을 좀 효자 과목으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